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누엑스 메탈 코어 디럭스 MK2이에요. 오, 진짜 메탈한 블랙 SR. 오, 블랙. 되게 예쁘게 만든 것 같아요. 어, 무게가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이게 진짜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진짜 좀 스몰 느낌으로 좀 이렇게 좀 아담하게 만든 꽉 들어찬 컴팩트 사이즈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약간 펄감이 있어서 좀 예쁘게 그냥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여기 미러링으로 가드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의 디자인입니다. 메탈 코어 디럭스 MK2 베이스 미들 트러블 있고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이스를 정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전에 무게 알아보겠습니다. 250g. 그치, 이거 진짜 가벼워. 딱 들자마자 너무 가벼웠어요. 무슨 그냥 미니 페달 같은 그런 무게,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USB 펌웨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USB 단자 있고요. DC 케이블 여기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의 기어는요. 메탈 코어 디럭스 마크 2입니다. 뉴엑스에서 나왔어요. 이 친구는요, 그냥 일반적인 이펙터랑은 약간 달라요. 그냥 뭐 메탈 사운드이죠. 네, 뭐 그건 맞고요. 네. 근데 뭔가 느낌에 소프트웨어, 컴퓨터 우리가 미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기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 누럴이라든가, 아 있죠. 세럼에 네. 있는 뭐 키보드 소프트웨어의 그런 사운드라든지 뭐 이런 느낌의 소프트웨어의 메탈 코어 사운드를 하나 떼놓은 느낌. 맞아요. 거기서 분리시켜서 네. 딱 갖고 있게 실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이펙터입니다. 네. 우선 이 친구는요 IR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펌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IR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바꿀 수가 있는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이즈 게이트도 자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를 들을 때 뭔가 진짜 깔끔하고 사운드 진짜 너무 그냥 미디 사운드라고 네. 할 수 있을 만큼 예, 그렇게 깔끔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오우 야. 그냥 왜? 네. 오 깨끗해. 그냥 미디 사운드예요. 네. 진짜 딱 들었을 때. 오 깨끗해. 네. 네 우선 사운드부터 들려드려야 될 것 네. 같아가지고 네, 지금 우선 마샬에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연결 방법을 네. 좀 설명드리는데 네. 마샬에 지금 리턴으로 꽂았어요. 네, 네. 연결을 해놨고요. 얘가 이제 프리앰프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안에 프리앰프가 이제 있는데 네. 그 앰프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듀얼렉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듀얼렉트 파이어, 네. 메사부기, 그 메사부기 듀얼렉트 파이어. 그리고 두 번째 파이어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드먼. 네, 프리드먼 복각해놓은 거. 그리고 네. 세 번째는 VH4인데 얘는 디젤. 디젤 앰프. 엄청 네. 세네요. 세 개. 강력한 애들 세 명을 네. 좀 이렇게 앰프로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IR을 얘는 지금 꺼놓은 상태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 IR의 구동 방법은요. 네. 우선 이 전원부를 연결하는 거가 구동인데 네. 이건 지금 저희가 꺼놨잖아요. 네. 그냥 저희가 기타 앰프 캐비넷이 있는 경우나 네. 그냥 기타 앰프는 리턴으로 돌리면 돼요. 네, 그럼 되죠. 바로 네.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그냥 뭐 PA라든지 요 가정 저 컴퓨터 스피커라든지 네 컴퓨터 스피커 정말 노멀한 사운드에 네. 그 있는 그대로의 사운드를 받아주는 그 플랫한 그런 스피커들을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 우리도 뭐 장착이 안 돼 있는 이것도 플랫한 스피커의 네, 일종이죠. 네. PA 네. 같은 느낌이니까 네. 네. 네 그런데는 이제 이 친구를 IR을 작동을 시키고 네. 그리고 사용을 해주시면 네 바로 더, 이제 좀 좀 앰프 소리 같은 게 팍 나겠죠. 그렇죠. 네. 그 선명한 소리가 훨씬 네. 더 날라고 네. 거기에 이제 이 앰프의 시뮬레이터도 돼 있으니까 정말 기타 앰프 같은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겠죠. 네. 저희는 지금 그냥 우선은 리턴 캐비넷에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럼 네. IR의 구동 방법을 먼저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지금은 IR 없는 거잖아요. 네. 이 전원을 뺐다가 네.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꽂으면 초록색이 깜빡였어요. 세 번. 그거는 IR이 구동이 돼 있다. 지금 이거 소리 됐네. 된 거였고요. 네. 그리고 뺐다가 다시 누르고
빨강색 깜빡인 건 IR 오프. 오. 어, IR 오프. 아, 오프가 낫다 이거. 네. 진짜로. 그렇죠. 이게 더 와. IR에 또 캐비넷 까지 하면은 좀 진짜 먹먹해지죠. 뭐, 그렇죠. 이게 너무 예. 두터워지니. 어, 좋다 소리. 네. 오, 굿. 네. 그래서 우선 예, 개괄적인 사용 소매법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냥 페달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 우선 야.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여기 베이스, 미들, 트레블 이렇게 있고요. 네. 게인하고 마스터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네. 렉티파이어. 네. 저 이거 역가가 마스터가 지금 9시 10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되게 커요. 살벌하네. 예. 네. 뭐 개인 양도 굉장히 충분하고요. 네. 자, 두 번째 프리드먼 가 볼게요. 네. 아, 이게 아무것도 안 들리네요. 개인 어, 개인 줄이면 안 돼. 프레드만이 어. 원래 좀 노이즈가 되게 하이 네. 노이즈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노이즈 이 사운드밖에 뭐? 안 잡혀요. 오, 좋다. 네. 오, 좋네요. 오, 이 정도면 이제, 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디젤. 자, 세 번째 디젤 가보겠습니다. 좀 살벌할 것 같아. 오, 이거 살벌하다. 와, 여기가 디젤 되게 좀 뭉툭한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저는 역시 듀얼렉트 파이어가, 네, 듀얼렉트 파이어가 제일 곱네요 아주. 네. 좋아. 이 사운드가 진짜 깔끔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서스테인의 감은 조금 떨어진데 네, 뭔가 그, 뭐, 힘이 네, 잔뜩 네, 들어가는 네.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약, 어, 뭐 앞뒤로 잘린 듯한 약간 어. 압축된 소리가 그쵸? 네. 이제 자체 커팅이라고 해야죠. 네. 네, 그냥 연주를 하면서 동시에 커팅이 되네요. 와, 이게 오, 되게 깔끔하면서도 되게 좋긴 한데 사실 라이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좀 아, 그 이게 디지털이라 어. 그 순간순간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야, 이건 양날의 검인데 약간 어,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기타 레코딩 하면서 이제 집에서 하우스 레코딩 용으로 좀 사용을 하시면 되게 깔끔한 사운드의 메탈 사운드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밴드용이 아니라 반주자용인 것 같아요. 가수가 노래를 딱 아, 그렇죠. 세션용, 네. 세션용. 깔끔하게. 아니면 진짜 그 1분을 그 점, 드드드, 막, 드드드드 이렇게 딱 끊어지는 그런 퓨전 재즈. 아, 예, 뭐 퓨전 재즈나 퓨전 메탈이나. 퓨전 메탈 같은 네. 거. 예. 뭐 이런 그 깔끔한 사운드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네. 보통 어. 진짜 맞아요. 이거 사면 노이즈 게이트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야 되는데 노이즈 게이트가 내장돼 있는 것도 양날의 검 같고. 아, 그러니까 노이즈 게이트 양을 편리, 내가 조절할 예, 수 없으니. 편리하면서 불편한. 어,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여기 사운드가 지금 이렇게 좀 EQ를 밖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소프트 에디팅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EQ를 더 조절하셔 가지고 예, 거기 뭐 다 있겠죠. 뭐 네네, 노이즈 맞습니다. 게이트 양도 있고 다 있겠죠. 네. 네. 그리고 각자 이
이 앰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그 EQ를 눈으로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오. 그 프로그램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디테일한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나온 처음에 한그 프로그램에서 디스토션 부분만 빼다 만든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또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예. 거기 봐도 좀 노즈게이트 양도 그렇고 다른 이제 사운드 메이킹을 할 때에도 그 이펙터마다의 사운드 메이킹을 할수 있는데 그거를 진짜 실물화 시켜놓은 네 그런 느낌의 기어입니다. 메탈 코어 디럭스 MK2. 와, 이거 코아 시리즈도 네. 독특한 맛이 있네요. 그렇죠, 또 그렇죠. 근데 이것도 깔끔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뭐. 네, 공연에서 막 지저분하고 노이즈 있는 예. 것보다 네 깔끔하게 나오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자, 이거 가격이요. 지금 99,000원입니다. 기분 또 좋은 싸긴 가격, 기분 좋은. 싸네요. 또. 네. 예. 하나 있으면 참 편하겠다. 그러니까, 네. 아, 정말 양날의 아니, 검이라는 게 맞는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좀. 편하면서 불편하고, 불편하면서 편하고. 네, 사운드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라이브 때 이게, 답답하고. 이게 좀 그렇네요. 자, 한줄평 주시죠. 한주평 그거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불편하지만 간편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편하지만 간편하다. 네, 저도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양날의 검. 네. 네, 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점수를 드려야죠. 자, 몇대 몇? 7.5! 7.0. 네. 좋습니다. 얘 사운드 자체는 우선 딱 들었을 때 되게 우와! 와, 개깔끔. 진짜 깔끔하고 진짜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내 사운드로 만들 것이냐, 라이브 시에 내 페달보드에 올려놓을 것이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메탈 코어. 디럭스 마크 2. 예. 저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교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코어 시리즈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